이제 그만 정리해. 권윤진. 왜 그래야 되는데? 바람을 펴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순영. 이혼하자. 아린이는? 심지어 불륜남 순영은 딸 아린이의 양육권을 갖추려 하고. 난 딱 하나만 가지면 돼. 상간녀 윤진도 감히 재원한테서 아린이를 빼앗으려 하는데. 오늘 낮에 아린이 만나러 유치원에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재원이 두 사람을 응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래브 대표 서재원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재원한테 두 사람을 고발할 자리가 마련되고, 공교롭게도 기사 속 당사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흥미로우시겠어요. 그 순간 재원한테 또 다른 위기가 닥치는데. 과연 재원은 이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정리해. 권윤진. 서재원은 남편이 바람피는 걸 눈치챘고. 그런데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둘이 만난 지는 꽤 됐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전세 얻어서 두집 살지만 지는, 바람핀 과정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허순여. 워낙 잘난 와이프 덕에 얼굴이 팔렸으니까 대놓고는 못 만나겠고, 그래서 허치형이란 이름을 좀 빌렸고. 그만해! 그것도 모자라 이혼하자.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 이랬던 아내를 깎아내리더니, 너를 위해서 일한 거야. 부모 내팽개치고 딸 방치하고 가족 희생 발판 삼아서 너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소중한 딸까지 빼앗으려 하는데요. 아린이는? 네가 아린을 키울 수 있어? 재원은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돌변한 이유를 따져묻는데. 그만하자. 뭘 그만해? 뭘 그만하냐고? 나 진짜 모르겠어? 대체 뭘? 내가 너... 망설이던 순영은 마음이 돌아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삼킵니다.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됐냐? 분노한 재원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이 피폐해지며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린 딸을 두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엄마가 떠오를 정도였죠. 죽고 싶어. 치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은 재원. 그동안 널 기만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람이야. 순영과 이혼하는 걸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해, 용서. 그딴 마음 처음부터 없었어. 근데 뭘 망설여? 딸 아린이를 보며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이. 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아린이 잘 키워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던 순영. 어려울 텐데. 아린이에게 항상 좋은 아빠가 되어준 순영이기에, 아린이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빠니까 그래서 지키고 싶었었는데. 자신의 가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했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한 거야? 어?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순영은, 야,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알게 모르게 그 덕 꽤 봤다. 네 와이프도. 잘난 아내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사는 게 지긋지긋했고. 재원이랑 연애부터 결혼까지 20년이야. 서재원 남친, 서재원 남편. 이만하면 됐어. 그 덕 그만 볼랜다. 순영이 그토록 원하는 건 위자료? 난 딱 하나만 가지면 돼. 사랑하는 딸 아린의 양육권이었습니다. 그 시각 재원의 불안정한 모습을 목격한 윤태호. 그 원인이 권윤진한테 있다고 생각했고. 쓸쓸하고 공허해 보여요. 그 말에 윤진은 그동안 담고 살았던 자신의 심정을 말하게 되지요. 소중한 걸 잃고 나면 알게 돼.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공허한지. 아무리 그래도 태호는
아, 뭐. 아, 그냥 해. 이유가 뭐예요? 죽은 화채영을 이용한 건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재원이도 아니? 모르길 바래요? 아니. 곧바로 윤지는 본성을 드러내고. 차라리 잘 됐다 싶어. 나 처음부터 솔직히 다 털어놓고 싶었거든. 근데 순영 씨한테 뭔가 사정이 있다길래 그냥 허치형인 척 맞장구 쳐준 것뿐이야. 재원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윤진이 뻔뻔하게 구는데 다 정리하고 나한테 온다 그랬어. 선배, 너한테도 잘 된 일 아니야? 이게 도대체 너하고 서재원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네가 드레브에 들어온 이유 재원이도 아니. 그 무렵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원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송 가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런데 양육권은요? 합의 여지가 전혀 없나요? 육아 기여도가 높은 남편한테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재원은 아이 양육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데요. 혹시나 싶어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그때 수상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데 순영이 바람피는 영상이었고 윤진이 바람 상대였죠. 한편 태호는 백승규의 통화 내역을 조사 중이었는데요. 5월 21일 10시 어찌요? 승규가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승규는 허치형과 통화를 했는데 근데 허치형이랑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 누구한테? 허순영. 응? 치형의 이름을 빌린 의문의 인물은 승규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지시했고 아니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진리대로 진린 승규가 순영에게 어떤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려 했는데 내일 학교에서 봬요. 대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배우의 인물은 순영이 아니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허치형은 누굴까? 그럼 허순영이 허치형인 척한 게 아니었단 거야? 결국 재원은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진심이야? 응. 서로 더 마음 상하기 전에 정리하자.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와인 한 잔 나눠 마시자고 권하는 재원. 마지막이잖아. 그런데 농약을 마시고 극심한 고통에 죽어가고 있는 순영을 비정하게 내려다보죠. 사실 약에 취해 잠들었던 재원의 꿈이었는데요. 서둘러 농약을 따라 버립니다. 남영사님 요즘 서재현 대표를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한편 남태준은 재원을 오래 취재해왔던 최 기자와 만나는데요. 좀 이상하죠.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재원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를 캐고 있었죠. 남영사님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보답은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지 뭐. 아니 전해야 되니 형사 좀 만나러. 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태준은 재원의 돈맛을 맛본 뒤였습니다. 요즘 내가 잘나가는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큰 돈에는 관심이 없다. 그 무렵 재밌었어. 서창석은 의붓딸의 정신병이 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난 잠 좀 자. 진짜 괜찮아요. 재원이 상처 입은 걸 보게 되고 이건 어쩌다 그랬어? 별일 아니에요 이거. 목재 만지다가 실수해서. 딸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 창석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재원아, 혹시... 아,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이 안쓰럽기만 하지요. 나 잠깐만 나가도 올게. 딸 걱정뿐인 창석이 자책합니다. 나한테... 그게...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아파서 병원인 게 무슨 죄라고. 과거 창석은 딸을 강제로 전학 보내려는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내 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아픈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장난인데 뭐. 재원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혼쭐 내줬는데. 너무 시끄러워. 교실 뭐해? 어? 병원 안 가도 돼. 당시 서윤진이란 이름을 썼던 재원을 개명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해주려 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병원 너하고 나하고 둘만 하는 비밀로 하는 거야.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재원을 감싸줬지요. 너 발현한 상처는 아저씨가 돈 벌어서 꼭 없애줄게. 하지만 그날 이후 재원은 마음의 병을 숨겨오며 홀로 고통을 삼켰고. 악화되는 모습을 본 창석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드래브 벽화작업은 다 끝났냐? 또 원갤러리 김관장한테 네 얘기 해뒀으니 거기나 가봐. 권력력에 눈먼 권영익은 딸을 출세시킬 생각뿐이었고. 지원 교수 임용 전에 내세울 만한 전시 경력이라도 한 줄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야. 서사건건 재원과 비교하며 딸을 깎아내리는데. 네가 재원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20년 넘게 쓸데없는 고집 부렸으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지멋대로 굴 거야. 울컥한 윤진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뭐? 곧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주 예쁜 손녀도 생기실 테니까. 그 길로 윤진은 아린이의 유치원까지 찾아가는데. 여기. 재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러 갔는데요. 미팅 전에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때 첫 발표를 했던 그곳에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대표님.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좀 놀라서 그래.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가려던 찰나. 잠깐 확인할 게 있어. 재원은 태호와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7년 전. 여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드래브 행사 알바를 했던 태호와 만난 적 있었고. 미안한데 전불 좀 줄래요? 네. 중요한 행사를 앞둔 재원이 긴장했는데. 천장원 대표. 서 대표 공식 석상 첫 등장이라 모두 기대가 커. 예.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요. 재원이 실수로 흘린 약을 태호가 감춰줬죠. 행사 전에 인사 좀 해야지. 예. 자. 이때 태호는 재원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요. 친구고 가족이고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들켜버렸네. 다정한 위로를 건넸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준 사람 처음이네. 곧이어 태호도 그 약이요. 쉽게 말 못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미국 유학 생활 중에 괴롭힘을 당했던 태호도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아니 혼자만 들키면 억울하니까. 별거 아닌 만남으로 치부될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말하면 당신은 뭐라고 답할까?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재원을 향한 관심은 여전했던 태호. 내내 당신이 궁금했고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드래브 서재원입니다. 하지만 작가로 활동했던 태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재원. 태호 해리스? 아니면 한국 이름 윤태호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 가봐야겠다. 하지만 태호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재원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름표 저 주면 안 돼요? 이걸 왜?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재원은 윤진이 아린이를 보러 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아린이 아버님이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중한 딸을 빼앗을 작정인 남편과 윤진을 응징하려 합니다. 남태주 씨 지금 어디예요? 잠시 후 남태주가 호출에 응하고 재호는 디자인 팀장 태호의 USB를 건네주요. 후회 안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태주는 백승규의 오피스텔에 들어서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야?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합니다. CCTV는 처리했습니다. 승규의 추락사고에 네. 권영익이 관련돼 있는 듯합니다. 그날 밤 드레브의 벽화를 완성한 윤진의 제막식이 열리는데요. 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서재원 회사구나. 아니 주말인데 안 쉬어? 온 정성을 다해 그려온 작품들을 마치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던 나한테는, 윤진. 나한테는 이게 내 꿈이고 내 자식이야. 그걸 알고 있는 재원이 무언가를 계획 중인데? 생각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주세요. 본격적인 제막식에 앞서 윤진이 소감을 발표하는데요. 네, 뛰어난 미모만큼 뛰어난 소감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무려 1년을 공들였던 작품이 공개되는데 야, 권윤진 안 죽었네. 드레브의 대표인 재원이 축사를 하러 나섰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윤진이 공들여 완성한 작품을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재원. 너 정말 이럴 거야? 돈도 받았으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어.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가? 재원은 쓸쓸하고 공허한 여인의 초상이 본인처럼 느껴졌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럴듯한 껍데기뿐이었을지도 모르지. 더 이상 휘둘리고 속으면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그래서 이 그림도 조금 바꿔볼까 해. 내 취향에 맞게. 뭐 하는 거야? 페인트를 들고 단상에 올라간 재원은 이건 아! 하지마! 하지마! 윤진이 열정과 애정을 쏟았던 역작을 비정하게 망쳐버립니다. 바로 그때 허진영 씨 순영이 드레브 디자인 유출권으로 신고당했고 놀랄 거 없어. 니들이 한 짓에 비하면 아주 멀었으니까. 해피엔드를 향한 재원의 처절한 복수극이 막을 올리지요. 이제 시작이야. 내 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재원은 남편을 구속시키면서까지 양육권을 가져가려 했는데 고작 이거냐? 가족만큼은 지키려고 애썼다는 재원의 말이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던 건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영한테는 가정스럽게만 느껴지고 네가 날 참아? 네가? 네가 나한테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결국 남편을 쫓아내는 재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시각 남태주가 최 기자의 노트북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연예인의 정치인까지 재원을 밀착 취재했던 폴더에 암호가 걸려 있었죠. 이 새끼야 씨. 곧장 재원의 회사로 찾아간 태주가 경고하는데 이 영상은 걱정하지 마요. 이게 원본이니까. 재원의 스캔들을 덮어주고 최 기자는 내가 이렇게 어? 보험금에 관한 오해는 풀렸으니까 우리 일은 이제 그만 정리하죠. 태주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데에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서창석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알아봐 드릴까요? 누군지. 한편 권영익도 윤진과 순영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가님 집에 드나드는 남자 허순영 교수가 맞다고 합니다. 곧장 딸을 불러낸 영익이 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다그치는데 이혼하고 나면 저기스럽게 출발. 결국엔 넌 결혼도 재원이가 갖다 버린 남자랑 하는구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매번 느끼는 비참한 감정을 더는 견딜 수 없던 윤지는 아버지가 재단 기금까지 빼돌려서 재원이 회사에 투자한 게 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추세에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잡습니다. 왜요? 겁나세요? 그 무렵 이혼 스캔들이 터진 재원이 기자들한테 시달리는데요. 스트레스가 크게 달한 재원은 다시 약을 복용하려 합니다. 그 무렵 안녕 최 기자야. 태주가 최 기자를 찾아가는데요. 어디 여기? 봐봐.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겠다. 노트북이나 돌려줘요. 비번. 응? 노트북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지. 폴더를 살펴보던 중 어린 시절 윤진을 보게 되고 권영익을 찾아갔을 때 권윤진을 봤던 태주는 재원과 무슨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지요. 바로 그때 집에서 소꿉놀이 중인 아린이한테 누군가가 접근하는데요. 어? 엄마? 곧 대표님. 재원이 가슴 철렁한 연락을 받아보셔요. 받게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홀가분해하는 윤진과 스쳐 지나갑니다. 다급히 귀가한 재원은 울고 있는 아린이부터 챙기는데요. 아린! 아빠! 줄곧 아빠를 손꼽아 기다렸던 아린. 소중한 아빠의 부재는 아린에게 독이 될 뿐이었죠. 그만 가. 아린이 깨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아니면 아린이 그냥 내가 데리고 가고? 그건 절대 안 돼. 재원아. 내키지 않았지만 순영이 집에 머무르는 걸 막을 수 없는 재원. 속상한 재원이 약 먹는 양을 늘리는데 복용량을 늘리는 건 위험해. 알고 있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재원이 잠까지 설치는데요. 물을 마시러 갔다가 남편을 보게 되고 창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튿날 재원이 위화감을 느끼는데 누군가 방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죠. 예상대로 남편 쪽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던데 재원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검찰에 송치만 되더라도 저희 쪽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병이 있는 걸 숨기는 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재원은 정신병 약부터 처리하려고 하는데 뭐 찾는 거 있어? 뭐 찾는 거 있어? 벌써 온 거야? 오래전부터 재원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걸 순영한테 숨겼고 그 교수님 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주말이랬나? 정신병으로 인해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신부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대? 가벼운 게 아니라 꽤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냥 털어놓을까도 싶었지만 나한테 그런 병이 있으면 자기는 어떨 것 같아? 늘 애정을 듬뿍 줬던 순영을 잃고 싶지 않았지요. 너 우울증 근처에도 못 가게 내가 더 잘해줄게. 약속. 상관하지 말고 나가. 부부 사이가 금간 지금 순영은 단지 아린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요. 당신 일 포기 못하잖아. 아린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면 내가 낫잖아. 내가 아빠니까. 이제 그만 솔직해져봐. 재원은 윤진과 바람을 폈던 순영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지 알아? 한때 그 누구보다 재원이 행복하길 바랬던 순영이 알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재원아, 그 누구보다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지옥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재원은 이 불행을 자초한 것만 같았는데 그날의 기억이 날 붙잡고 말하는 것 같아.
이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라고. 세상을 등지려 했던 엄마에 관한 기억이 재원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곧 해피엔딩이 올 거야. 한편 태호는 백승규의 핸드폰을 수리했고 승규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태호는 승규가 맡겼던 네, 짐을 확인하려 하는데 혹시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기막히게도 승규는 권영익의 예인 장학재단 장학생이었죠. 네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재원은 본격적으로 선영의 뒷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구할 수 있는 건 전부 최대한 빨리요. 네, 그래요. 한편 순영은 윤진의 차에서 수상한 핸드폰을 발견하는데요. 누구지? 백승규. 백승규와 통화한 내역이 잔뜩 있었죠. 그 시각 뒷조사를 마친 태주가 멋대로 재원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지원 씨가 부탁한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면서. 태주는 태호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고 있던데? 서지원 씨가 디자인 유출하려고 했던 거. 재원이 태주한테 USB를 건네줬을 때 서 대표님 만나고 왔죠? 재원이 남편을 모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유출을 도와줬던 태호. 이걸로 가져가요. 대표님한테 비밀로 하고. 여러분, 예인재단 장학생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예인재단 행사에 참석한 재원이 단상 앞에 서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래브 대표 서재원입니다. 순영도 행사에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기사 속 당사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흥미로우시겠어요. 이때다 싶었던 기자들이 재원의 이혼 스캔들을 파고드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모두들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상간녀를 대중 앞에 세우는 건 어때요? 상간녀 윤진과 바람핀 남편을 고발하라는 조언을 들었지요. 여론이 대표님 편이 돼야 회사도 살아날 테니까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재원이 순영과 윤진의 불륜을 터뜨리려는 순간 AMI란 이니셜을 가진 사람한테서 협박 문자가 옵니다. 순영 씨. 이때 순영은 백승규를 알고 있는지 윤진한테 캐묻는데요. 백승규가 누군데? 당신 차에 있던 거야? 내 건 아닌데. 윤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굴지요. 그게 뭔데? 백승규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떴다. 같은 시각 재원은 기자들한테 시달리는데요. 태호 덕분에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다며? 재원은 디자인 유출을 도와줬던 태호한테 사과하는데요. 정말 미안해. 미리 말 못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태호는 재원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지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귀가한 재원이 협박 문자를 살펴보는데요. 수상한 링크는 브린바이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허순영 통화 내역이랑 금융거래 내역 입수했어요. 아주 수상하게도 순영은 도림바이오와 통화한 내역이 있었는데. 네, 도림바이오입니다. 도림바이오는 혹시 유전자 검사하시려고요? 신자 확인 검사를 해주는 곳이었고.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는 신분 확인 없이 친자 확인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 의뢰하면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 발송됩니다. 충격을 받은 재원이 검사 결과가 있는지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요.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발견하는데 과연 재원은 또 다른 불행을 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해피엔드는 12월 30일에 TV조선에서 방영된 휴먼 심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유명 CEO인 한 여자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서재원으로 분한 장나라가 항상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의 배신과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복수극을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고백부부 이후로 무려 6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된 손호준이 연기한 허순영을 비롯해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관계성 속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갑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서는 한 여자의 처절한 분투기를 그린 나의 해피엔드.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에서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 였습니다.